좋다. 와, 진짜 좋다. 우와, 오. 와. 아이고야. 강조하자. 자, 이제 그러면. 자, 갑시다. 예. 네, 음설 매점에 예. 가고 싶다니까. 가겠습니다. 나는 정용화 씨가 너무 뿌듯할 것 같은 게 본인이 만든 노래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1위까지 하면은 그 기분은 어떤 겁니까? 되게 신기하고 뭔가 이 3년 만에 느끼는 1위 중에 가장 행복하고 그렇지. 아니 근데 네. 노래가 굉장히 중독성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귀에 맴돌아 나는 I'm sorry 잠깐만 귓가에 들리는 내 가슴에 박히는 sorry sorry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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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구나. 그거 sorry 하는 거 있잖아. 대모를 만들 때도 이 친구들의 약간 버릇이 있어요. 버릇 같은 거를 네. 자주 쓰는 것들. 그걸 자주 쓰는 어떤 필링이나 아, 너 지금 저걸 그렇게 만들고 있어. 아하. 좋은 작곡가네. 오히려 편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좋은 작가들도요. 네네. 사실 그 MC들 그 쓰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 써요. 걸 넣어주는 거거든요. 안 좋은 작가들이 김구라 씨한테 배려 멘트 이런 거 써놓으세요. 미칠라고. 혼잣말 써놓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칩니다. 네, 네, 우리 그런 거 안 쓰거든요. 네. 네. 아니 저작권료라고 그러나요? 작곡료. 네. 저작권료죠. 저작권료. 왜 쏠쏠이 들어오겠어요? 정영아 씨, 여태까지 몇 곡 넣었어요, 거기? 일본까지 다 보자. 저 안 세봐가지고 많구나. 아, 지금 엑스 물어볼까봐 안 세봤대. 그걸 왜 안 세봐? 통장에 다 찍혔는데. 아 진짜로 근데 저작권 얘기하는 게 솔직히 저는 왜? 그런 게 있어요. 저작권 얘기를 저작권료 얘기를 하면은 예. 음악을 음악보다 돈을 위해서 막 보고 쓴다 이런 느낌이 나. 아니 그렇지 않아 무슨 얘기야. 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데. 그럼. 네. 아니 나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이야. 아. 매번 똑같거든. 이걸 누가 오픈하겠냐고. 그랬어. 너 행사 얼마 받아? 그렇잖아. 이건 좀 제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해야겠네. 그런 게 또 없잖아 있네요. 알았어요. 네. 이번에 뭐 여기 아주 뭐 크게 한번 돈다 그러던데 월도 돈 한번 한다 그러던데 네. 어떻게 돕니까? 3월부터 아직 막 나라가 확실하게 정해진 것보다는 네. 한 졸중이 한 12개 곡 정도. 네? 와, 뭔가 뭐 진짜 뭐 네. 월드스타네요 이제. 그렇죠. 네. 시엠 블루가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또 본업이 잘 되니까 또 연기에서 아주 뭐 요즘 뭐 대단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붙여봤어요. 네. 우리 시엠 블루 정말 팔방 미남이시네요. 아, 연기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정용화 군이 일단 두각을 나타냈어요 처음. 정용화 좀 치고 올라갔죠, 맨 처음. 미남이시네요. 그리고 또 뭐죠? 너에게 반했어? 너에게 반했어. 아하. 너에게 반했어. 넌에게 반했어. 넌에게 반했어. 그 다음에 치고 나간 게 누구죠, 우리죠? 종현? 아니, 민혁이. 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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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장미라고 했던 거. 어어. 그치? 글로 들어온?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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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들어온. 넝쿨당. 넝쿨당에서 이제 민혁 군이. 네. 하게 되고. 그 다음이. 시세티어. 네. 시세티어 군이 종현. 네. 그 다음이 지금 서영이 정신. 네. 야 이게 다 대변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런 걸 잘하거든요. 넝쿨당 종현 씨가 나오게 49.2. 허! 네. 진짜? 민혁이요. 네. 아, 민혁. 네. 민혁이 49.2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저기 정신 아직 뭐 드라마가 안 끝났습니다만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드라마에서 지금 47.2까지. 서영이가? 아, 내 딸 서영이가. 오, 지금 2위네, 그럼. 예. 보면. 그리고 신사의 본격이 조금은 요거보다는 뭐 못합니다만 26.7. 아유, 그래도 돼가지고. 네. 그리고 우리 정용화 씨가 이제 주인공인데 미남이 씨네요가 10.9. 괜찮았어요. 네. 근데 넌내게 반했어가 7.1. 네. 그렇죠. 미남이 씨네요가 주말 비의 차이죠. 아, 미남이 씨네요가 일본에서 정말 커졌어요. 대박이 났어요. 정말. 소대박이 났어요. 어쨌든 네 분이 다 지금 연기돌인데 솔직히 네. 네 분이 생각했을 때 누가 연기를 제일 잘합니까? 아, 제가 제일 잘. 정용화 치고 들어오네. 아니잖아요. 일단 주연이고. 아, 근데 주연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신청률이 단자리가 있어. 아, 난 넌네반, 넌네반. 아,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넌네게 반했어가 일본에서도 뭐 DVD 차트 1위 무조건 1위. DVD 차트까지 가야 돼? 아시아 쪽에서 벨소리 1위. 뭐 벨소 아니 드라마 얘기할 때 무슨 벨소리 얘기라고 했었어. 아 시청률을 얘기하는데. 성이 대단했다는 거죠. 아니 진짜 넌네게 반했어가 아니라 시청률이 반했어 진짜. 반밖에 안 했다고. 그 작품을 시청률 반했어. 시청률 반했어. 이런 세상을 떠나 저는 이 작품이 좋아서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시청률에 이게 의존하다 보면 이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아, 예. 근데 어쨌든 민혁이가 방송에서 제가 제일 잘한 거고. 네. 아, 정신이가 요즘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 주연 연기, 조연 연기 달라. 달라. 주연 드라마야. 주인공이 바뀌어. 60시 찍어봤어, 60시. 여봐요. 그럼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거 한번 합시다. 뭐요? 우리 정영아 씨가 있잖아. 야, 나 60시 찍어봤어. 있잖아. 서로 네. 돌아가면서 저 자랑 한번 합시다. 자랑. 예. 일단 회식 자리에 감독님 바로 옆자리입니다. 아, 야! 주연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센 거야. 감독님 작가님 사이 안 씁니다. 이야, 이야, 이야. 이거 세. 자. 저는. 칠 사람 없어요. 자, 중현. 저는. 장동건 현민 옆에 앉습니다. 장동건 옆에 앉는다. 그렇지. 야, 드라마 감독들 얼굴 아나? 크잖아요. 남들이 보면 저 옆에 매니저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장동건 옆에 앉는다. 야, 그래. 자, 저거. 정신. 이번에 시청률 잘 모르겠지만 제가 나오는 부분이 52.1%인가? 와, 야, 분단 최고. 네. 52. 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봤어. 야, 반 이상이 봤어. 와.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야, 시청률 얘기 나오니까 약간 저 영화 씨 심으룩인데요. 저 이래봬도 네. 신사의 품격 까메오 출연했는데 네. 순간 시청률 1위였습니다. 아, 검증된 겁니까? 아, 검증됐습니다. 뭐 그런 걸 다 얘기라고 그러냐. 아, 되게 없어 보인다. TV 한 번 나오면 TV 한 번 나오면 실시간 검색을. 많이 급했구나 영화가. 진짜. 우리 없어요. 우리 저 넝쿨당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넝쿨당 없어요. 넝쿨당? 자, 민혁. 아, 일단 넝쿨당 그냥 이름만 들어도 50%죠. 시청률 50%. 그리고 그 말투 해야 돼. 방송만 건방진데. 거기서 끝나죠. 감독님 입장이. 아,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어. 근데 여기 내가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유머가 있어. 저 방송을 먹었습니다. 뭐 이거 하는데 나름 이 친구가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문질 좀 했어.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 엄청 웃기는 것 같아. 아까 그 저희들끼리 올 때는 시원시원하게 했거든. 네. 아, 우리가 있으니까. 아니, 좀 앞에서 좀 시원시원하게 해봐. MC 출신이라. 본인의 흑역사 아닙니까? 또 다른 MC랑 있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아, 저는 얘 이끄는 스타일을 되게 잘해서. 리더잖아요. 리더. 아니, 박신혜 씨가 저희 택시 탔었거든요. 네, 그래, 타서 정용화 씨 얘기를 했는데, 박신혜 씨가. 안 좋게 얘기했더라고요, 되게. 아니,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알았어. 난 거기서 아 이성적인 느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좀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네. 아, 이성적인 감정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아니, 근데 저기 성 정체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신혜 씨는 보고 전혀 여성적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건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냉철하게 들어오니까 톡이 안 하셔. 아니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신혜랑 저도 정말 친한 친구인데 괜히 어색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그냥 둘이서 만나서 그런 얘기 안 해. 야, 이기적이 둘이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 그냥 이참에 그냥 한번 좀 만나자. 만나자 보자. 그래. 야, 만나보고 보자. 아니 젊은 선남자가 뭐라고 하고 만났다 그러는데. 그래요. 야, 정신아. 네. 내게 이해 안 가니? 아직 경황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 경황이 6개월째 없다 지금. 아, 정말. 일단은 저는 그 우리 신사품 쪽에서 아주 우리 정영군의 연기가 아주 뭐 정말 대단, 진짜 교포가 됐어요, 그죠? 아니 그리고 저기 그 누가 진짜 내 아빠냐라고 막 묻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 시크한 표정이 너무 매력적이었어. 김은희 씨 아들입니다. 혹시 제 아빠세요? 단부터 별일 없어요. 처음에는 좀 하기 싫어했다고. 네, 하기 싫어했다기보다는 음악당했다면서요? 네, 제가 음악만 하기에도 되게 시간이 모자라 바쁜데 어떻게 연기까지 잘할 수 있냐라는 그런 생각에 도망 다녔었죠. 아니, 어디로 도망 다녔어요? 어디로? 막 얘기만 꺼내면 안 들린다고 막 뭐야? 유치해. 안 들려, 안 들려. 이거 예. 그랬는데 형이 어느 날 네가 싫으면 내가 하겠다고 아, 용화가 좋은 기회가 어딨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해야 되나? 그런 게 들더라고요. 정용화 시킬 바엔 내가 하겠다 이거지 뭐. 저를 막 자극했어요 일부러. 성격을 알고 자극해요. 진짜 장동건 씨랑 이렇게 또 엮이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렇지. 아버지 아닙니까? 사실 역할상 처음 아들 역할이에요. 멋지더라고요.
그 잊을 수가 없지. 쳐다보려고 하시는 거지. 아, 진짜 그래. 장동건이가 일생을 무슨 그냥 좋은 각으로 나왔지 뭐. 그렇죠, 그렇죠. 크잖아. 그래서 되게 이뻐하지. 평생 못 잊겠다. 장동건도 이제 늙었구나. 이제 아들이 저렇게 크니. 하여간 나하고 두 살 차이 나거든요. 아, 정말? 네, 7년생이에요. 아. 네, 그 친구도 이제 늙을 때 됐죠. 정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해. 이야, 진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해. 관리 잘해야 돼요. 너도 관리 좀 해라. 너도 장동건보다 늙어 보여. 말같이 다른 얘기했어. 우리 서로 그렇게 뒤 장동건부터 늙었어 나는. 그러니까 늙어 보이는 거야. 또는 아, 이게 5살이나 오느라고. 아유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아. 어제 동건이 형이랑 좀 연락 좀 합니다. 네. 어, 그래요? 연락 안부. 아버지 이렇게. 예. 네. 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두세 번 부족해. 매일에. 아, 매일 하면 질려. 아니야. 아니, 내 아버지인데. 아니야, 괜찮아. 매일에. 매일 문자노. 알았지? 이따가 네. 전화해. 아버지, 오늘 저기 택시 왔어요. 김구라 씨하고 전현무 씨가 하는. 어? 그런 것도 좀 보고 좀 하고. 네. 김구라 씨가 어찌나 친절하든지 뭐 이런 거. 알겠어요. 어? 아, 그래. 어쨌든 뭐. 아니, 행운이고. 저는 그럼 우리 정형은 앞으로 이제 연기 생활을 계속 또 할 거예요? 네, 좋은 기회가 있다면. 아, 재밌으셨네. 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어. 제가 사실 저희가 연주자 입장에서 네. 프론트맨을 빛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 역할인데 연기를 하면서 제가 자신감도 생기고. 아, 좋은 얘기다. 네. 카메라 불도 자주 들어오게 되고. 그래, 그래. 그러면서 그래.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서 꽉 차니까 내가 연기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관객들 반응이 좋아지니까 그래, 형이 그래. 받는 에너지도 커지고 서로 이렇게 더 큰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 4시 이제 수입이 오잖아요. 그럼 정확히 네. 저는 완전 100%. 그럼 종현 군이 신사 품격으로 번 것도 4등분? 100%. 예. 100%. 예. 그 대신 근데 3명 나머지 예. 그때 용환 형이 주로 활동을 할 때는 솔직히 저나 종현 형이나 민영 형이랑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더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다. 네. 되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네네. 지금 더 그렇게 보이는 게 초반에 용환 형 혼자 거의 일을 다 하고 저희를 알리고 그럴 때 분명히 저한테 짜증낼 수도 있고 그런 티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어요. 아, 지네. 그래서 저희가 고마울 수밖에 없고 더 잘해야 되고 뭐 지금 와서 지금 웃으면서 다 행복하게 일할 수 있고.